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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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자, 자, 무슨 뭐 구멍 뚫는 거 아닙니다. 쉬, 소리 시끄러. 세 분 맞습니다. 갑니다. 부럽습니다. 와. 아니. 쉽게 설명드려요, 여러분들. 방어와 부실이라고 보시면. 누구지? 잠깐만요. 와, 뭐야? 오,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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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 뭐야? 나왔습니다. 뭐야 갑자기? 집 나왔어. 집 나왔어. 재워줘. 사장님, 사모님들 사사사. 와, 여기 잡사님이 아유 안녕하세요. 선배님 뵙고 싶어가지고. 아, 되게 잘생기셨네. 아유 아유. 강남도 닮았죠. 네. 원래 친한 동생인데. 네. 자, 여기 그 여기. 그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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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냐? 잠깐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 뭐야? 잠깐 이거 뭐야? 광고지, 이거. 오다가, 예, 잠깐만. 참피디 형님, 잡사 형님, 광팬 남도입니다. 참참참 싸싸싸 뭐야. 잡사방 스타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요거 한번 잠깐만 잡아 주세요. 네. Nope. Nope.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딱 까져야 되는데 잠깐만요. 마지막 한 번으로라도. Nope. 안 됐네요. 한번 보여 줄 수 있어요? 오! 하나도 안 따졌어 지금. 이거 때리고 상만 깨지 지금 부서졌어 지금. 나영이 하나 사줄게. 요거는 또 긴 말 필요 없이 또 소중한 10만 원 감사합니다. 오! 형님 또 갑자기 와주셔가지고 제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다가 아 이런 지금 찌네 안주 퀄리티가 지금 괜찮은 게 아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건 뭐 광고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실제로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말 항상 리뷰나 이런 거 있어서 정식하신 우리 형님 팩폭을 안 하면 안 되죠. 아무리 뭐 제가 자주 먹거나 이런데라도 맛이 이상하거나 그러면 바로 그렇지 팩폭 날려주셔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하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일단 드셔보시면 더 다를걸요? 아직 안 드셨잖아요. 안 먹었지? 안 먹고 먹은 줄 알았지? 아이고, 저 여러분들 이런 건 안 옵니다. 이런 거는 괜히 서비스로 줬는데 형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안 와요. 나 이거 처음 봤어요. 이 새끼가 이게 고... 이거 고노하다 아닙니까? 이거 아, 이 새끼가 해삼내장 아닙니까? 해삼내장. 나한테 한 번도 안 주더니 형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거 뭐를 네. 제일 먼저 먹어보면 좋을까요? 꼴리는 대로 아니 드시고 싶으신 대로 그러면 네. 저는 그렇게 먹으려면은 바닥에서 먹어야 되는데 안 보인 데서 참참참 쏴쏴쏴쏴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맛은 정신이 지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 분위기 때문에 맛있게 평가하면 안 돼. 일단 제가 먹자마자 느낀 점 딱새우 드셔보신 분 아시겠지만 딱새우가 오래되면은 여기서 약간 이상한 향이 나요. 바다 해안가에 이상한 냄새 나는데 그 점은 전혀 안 나고 달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게 생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식감은 생물은 아니고요. 급냉 같은데 급냉 중에 선동 제품입니다. 바다에서 잡자마자 얼린 이게 육동 같은 경우는 오는 시간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얼리면은 물 생긴 거랑 같이 얼어서 식감이 좀 녹는단 말이죠. 요거는 확실히 생물보다는 탄력은 적지만 급냉이에요. 달아요. 스트레스 받기 전에 얼었어.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형님이 표현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 사실 요소에서 딱새우를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요? 그 중에 좀 잘하는데 여기서 10개 중에 하나 정도 먹었을 때 그 형님 말한 그 비린 게 있어요. 그 약간 나와요. 향이 있잖아요. 네, 향이 나온 게 있어요. 이 딱새우 특유의 향이 있다니까. 맞아요. 처음에 단맛이 먼저 느껴지고 모든 음식은 처음에 단맛이 먼저 느껴지는데 약간 설탕을 뿌린 것 같은 그런 단맛이 바로 와요. 이 선동 제품이다. 신선하다. A급 썼다. 네, 여기까지. 참참참 쏴쏴쏴 요거 지금 연어 있잖아요. 연어 자체는 이 친구가 굉장히 숙성이나 잘 식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연어 자체를 다시 드셔보시면 숙성하시나? 자신감이 있으시다.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그 어떤 느낌 바로 오죠. 여기는 맛있네. 여기 연어가 잘해요. 부드럽게 해가지고 잘해요 진짜. 잘하네. 좋습니다 진짜로. 아 진짜 이 새끼 내가 시킬 때 한 번도 서비스 안 주던데. 대광어네 대광어. 아, 형은 다니까 광어를 갖다가 이거 그 화로도 아닌 숙성 화로를 숙성한 거. 숙성이네. 숙성 광어. 지느러미 또 맛있죠 또. 그리고 또 익사님도 일식집이에요? 배달 전문이에요 아니면 일식 배달 아니요. 전문에서 나올 수 아니, 있는 아니, 맛이 아닌데? 홀이 원조. 홀 있죠? 네, 홀이 홀이 원래 원조인데. 배달만 해서는 이 맛이 안 나거든. 여기 손님 되게 많고 잘된 집이거든요. 크다. 아 잠깐만요. 두 분 오셨으니까. 뭐야 이거? 설마? 자 이게 갓김치인데 제가 얼마 전에 형님한테 가가지고 갓김치 형님한테 물 많이 줘가지고 갓이 맛이 없어진다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거는 찐! 얼마 남지 않은 찐! 잠깐 먹어보면은 자 그리고 이거는 이건 약간 좀 즐기면서 딥한 게 이거는 사실 구할 수가 없어요. 좀 더 먹어도 돼. 그 갓을 갖다가 지금 김치를 담그신 분이 그 저기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갓은 여수야. 나 옛날에 10여 년 전에 먹었던 네. 그 맛이야. 이 갓으로 해가지고 하는 김치가 지금 없어요. 거의 지금 온라인에 파는 갓김치랑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에 파는 데가 이 맛이 나는 게 없어요. 이건 판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수야. 마치 와사비를 탄 거 같아. 와 진짜 리액션이 아니고 그러니까 느낌이 뭐냐면 삼키기가 아깝다. 이 갓이 G.O.D. 아, 진짜 G.O.D. 신 김치구나. 사사사 참참참 사사사 갓김치는 이래야 진짜 약간 진짜 좀 약간 질경질경하는 느낌 나면서 씹으면은 그 와사비의 향 풍기듯이 확 터지면서 이 전라도만의 센 양념이 확 들어가가지고 하나 먹었을 때 밥 두 숟갈 먹어주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먹는 게 전라도 음식 아닙니까? 깊은 느낌 난다라는 거 김치 이건 이거 요새 가서는 또 이 느낌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네. 택배로 제가 갓김치를 시켜보면은 물러요. 이건 전혀 물르지가 않잖아 진짜. 아, 진짜 맛있다. 물르지가 않고 이게 입에 식감이 느껴지잖아. 너 꽤 오래된 거죠? 이거 지금 한 달 정도 이상 삭힌 그러니까 이상, 오래됐는데도 네. 식감 그대로 이게 단단해서 그래요. 노지 자란 거 네. 노지에서 자란 느낌. 아 확실히 잘 아시네. 이거는 이게 있잖아요 맞네. 여러분 이 위에 잇몸 있잖아요. 여기 위에 양념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향이 그 정도로 싹 돌면서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맛있다. 장사하세요 이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는 게 항상 이거 제가 맛을 보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이만큼밖에 못 구한 그런 김치예요. 맛있다. 예전에는 항상 우리가 즐겨 먹던 이 갓김치가 요새는 요새 살고 있는 저도 이만큼 정도밖에 미안해. 아니 못 먹고 있어요. 이건 솔직히 조금 요수가 뭐 갓김치에 대한 그 수요가 높아져가지고 그쵸. 갓을 빨리 키우는 이거 말고 예전 맛을 좀 보유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바람으로 아. 내가 지금 바로 이게 생각났거든. 오! 회랑! 사사사 진짜로 김치가 너무 맛있게 쓰러졌어. 자 우리 형은 내가 또 하나 줘야지 또 해외 도전에다가 저분 맛 표현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딱 느낌이 뭐냐면 등교했던 아들이 딱 들어왔어요. 입안으로 집이라는 입으로 들어왔어요. 갓김치라는 엄마가 이렇게 다 고생했어 오늘도. 딱 요 느낌이다. 야 역시 음악 하시는 분이라 표현이 아니 근데 진짜 적이다. 진짜 엄마 맛이 나는 걸 어떡해요. 저도? 진짜 맛있는데 김치가 좀 적긴 해요. 이 끝에 살짝 묻어가지고 어 진짜 여러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로 안 짜는 거 이거 네 그러니까 와 안 짜는 게 어렵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혼자 처먹었어. 그냥 혼자 먹었어. 아니 근데 솔직히 아니 이거 나 솔직히 이거 김치 온 거 아까워서 안 먹고 있다가 잠깐만 나도 하나 먹읍시다 지금.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이 진짜 최고예요. 진짜 맛있다. 씹는 식감 식감부터 해가지고 물컹스럽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게 이 갓김치는 최고입니다. 양념이 많은데 짜지가 않고 네. 그 자극은 다 있어. 벌써 반 먹었어 미안한데. 진짜 저도 아껴 먹었던 거거든요 진짜. 근데 형님 오시니까 내가 이제 풀었는데 이제 먹겠습니다. 맛있네요 진짜로. 뭐 괜히 오바싸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뭐, 진짜로. 이거 맛있다 그래서 뭐 제 인생에 도움되는 건 없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지만 쳐먹고 이런 거 맛있는 거 형한테 보내주다. 이건 나도 구하기가 힘들다고요. 가시 그러니까 요즘 가수로 한 거는 이거 냉장고에 한 달 못 가니까 그러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물 생겨. 아 맞아요. 이건 정확하네. 무조건 물 생겨. 물 생겨. 물 없어. 요즘 가수로 하면 물이 생겨. 근데 이게 물이 안 생겨 이거는. 한 달 넘었는데.
무리 없잖아. 진짜 내가 자신 있게 요소 맛으로 추천해 준 게 이거는 진짜 근데 진짜 맛볼 수 없어. 이거 솔직히 얘기해. 맛볼 수 없어. 이거 솔직히 얘기해. 나 이거 나 나는 정확히 알거든. 너 이거 맛있어. 내만 먼저 다 먹었지. 계속 이파리밖에 없어. 이 새끼 이거 너 나가 있어. 당황하셨네. 당황하셨네. 내가 이런 거 단속반이거든요. 이거 이파리밖에 없어. 맛있으니까 대만 다 먹은 거야. 싹싹 하거든. 내가 이게... 진짜 맛있는데 없어. 아, 아 잠깐만 형, 형 돼 있어. 아 있어? 돼. 조금 나만 이거 조금 있어. 나만 이거 조금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대 쳐주셨어요. 저는 못 속여요.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아니 아니.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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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이거 이거 제일 맛있지. 여러분 이거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저 계속 여보, 이파리만 주는 거요. 저는 말이죠. 솔직히 이거 들고도 세 잔 이상 먹을 수 있습니다. 대박이다. 이걸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먹어야 되는 거잖아. 이걸 줘야지. 내가 모르겠네. 아 형 아니야 아니야 우리 형 많이 먹어. 진짜로. 참네 진짜. 딱 돼. 이걸 근데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방송이 원래 딱새우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딱새우로 갓김치가 됐지. 갓김치. 예. 딱새우도 맛있었는데. 의식의 흐름대로 하는 거죠. 의식의 흐름. 자 잠. 사. 그래. 이거지. 이거 대 아꼈다 먹어야지. 진짜 내 모든 걸 다 먹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정말로 내가 왜 아껴 먹는지 알 거야. 알죠? 이거네. 아 저는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아, 세 가지는 아니구나. 순댓국, 콩나물국, 손지해장국, 대한민국. 나 이걸 안 먹고 남기려고 혹시나 생길 여자친구한테 줘야겠다 이거 진짜. 너 내년까지 못 먹어. 안 돼요. 그럼 내년까지 못 먹어? 야, 이 집 술 술맛 좋네. 이 집 잘하네. 여기서 내가 비밀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어 뭐요? 이 아끼는 살 수가 없고 제가 항상 자주 가는 그 조지스라는 그 촌밥집 있죠. 영상 봤습니다. 그 사모님 만든 게 아니라 사모님의 그 자모님이 지금 여수 장인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방송 나가면 욕만 하지 않을까요? 사 먹지도 못하는 걸 처먹고 어 지들만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참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 이거 사 먹지도 못하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우리 말 알고는 이 맛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맞다 맛있다 먹어. 그러니까 지금 아직 영상 안 끊는 게 다행인 게 여기서 하나 더 있다. 설마 명란 같은 건 아니겠지. 내가 딱 보... 명란이네. 아 어이 죄송합니다. 이 안주. 친구 이거 술 좀 마셨구만. 야 근데 이거 뭔데 가수오부시 명란 맛이 나냐? 잠 줘봐. 자 이거 리뷰해야 되겠다. 몰랐어. 이거 난 근데 아는 거야. 오마카세 하는 데서 많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5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까지 갈 때 거기서 요거 짜주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거 싼 데서 못 짜. 비싸. 근데 이거는 사실 여기다만 짜서 마시는 게 아니라 아무데나 짜도 맛있어. 사. 안주를 제가 살짝 한번 줄 테니까 자 다시 한번. 네. 이거. 저도 가격은 몰라. 짜짜라면서 진짜. 진짜. 밥 생각나요. 와. 바로 밥 생각나요. 저 명란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 근데 어이. 미안한데 너 지금 여기다 잘라고 가져온 거잖아. No. 아니야 안 잘 거야. 나 먹고. 어나 나. 조금만 줄게요 그러면. 조금만 주면 안 돼? 가서 조금만 줄게요. 예. 너 저번에 스시 조지 스시 형님 스시 형님 조지 스님 있잖아. 네. 스님이요? 스님이요? 스님 명란을 이거 해가지고 먹었잖아. 아 그거는 그 멍게 멍게에다 먹었잖아. 근데 명란은 이거 섞어도 먹잖아. 자 앉아 드시죠. 네 앉아 드세요. 네. 아 호로록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오케이. 기가 막히죠. 형님 드세요. 네 드세요. 아 근데 이거 왜 자꾸만 넣어. 다 먹고 있는데. 아니 여기도 뿌리셨잖아요. 아니 모자라. 네. 이거 먹고 거짓말 탐지기 좀 꺼내줘. 내가 오늘 잡사 조질라고 거짓말 탐지기 가져왔거든요. 네, 여러분들. 자 거짓말 탐지기 나가지 말고 기다려봐요. 내가 오늘 잡사 털어드릴게요. 오늘 잡사를 탈탈 털어줄게요. 간만에 시원하게 한번 갑시다. 그럼 제가 아우가 좀 재롱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 하려고 설마. 아 잠깐만 또 너 또 헐 설마. 아 설마. 이거? 잠깐만 형님. 아 그거 하기 전에. 네. 지금 이거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유튜브가? 오케이 이거를 정말 하고 싶어서 했다. 아니 목지로 했다. 아니 하고 싶습니다. 네. 아 진짜요? 네. 자 한 번 더. 자 잡사는 하고 싶었다. 뚫어졌어. 예
건강 생각한다. 아니 이게 아니라 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아 이게 이거 원래 분리 아니 원래 분리 제가 되는 거죠? 오늘 잡사 털어드린다고 네. 했죠? 저 이거 네. 원래 분리 되는 거죠? 네, 원래 분리 되는 아 원래 분리 되는 거 괜찮아. 너무 하고 싶대요. 진짜 내가 말려도 하고 싶다는 걸 어떻게? 근데 내가 내가 레전드 영상 만들고 싶거든. 네. 이거 쓰고 해주시면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어이구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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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분 맞습니다. 갑니다. 부럽습니다. 와. 아니 이 뇌파 검사보다 더 빨리 드셨어요. 제가 왜 친구라고 못 부르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거요 옆에서 친구라도 보면요.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미친. 아 예. 난 형이 좋아.